어떤 방식?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얘가 꾸며주는 거고 주어고 동사죠. 그것이 영향을 주는데 능력에 영향을 주죠. 어떤 능력? 만드는 능력, 뭐 만드는? 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능력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사회를 만든다. 전통적인 방식, 뭘 만드는?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이라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은 그것은 강조했는데 뭐 강조했냐면 뭐 강조했어? 토론과 논쟁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된 거지. 예를 들면 미국은 가지고 있는데 뭐 가지고 있어?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죠. 어떤 전통이야? 사용하는 전통이죠. 뭘 사용해?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사용하죠. 근데 뭐 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를 델리버레이트 뭐죠? 숙고하기 위해서죠. 어디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지금 동동체 안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걸 뭐 하는 거야?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통해서 토론과 논쟁을 하는 거죠. 맞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환경에서는 옹호자들, 뭐해 옹호자들? 가까이 사이드, 뭐해? 그 문제에 가까이 사이드의 옹호자들이 얘가 동사네. present. 제시하는 게 뭘 제시해? 문거, 주장들을 제시하죠. 뭐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 대한 주장들을 제기하죠. 그리고 공개적인 문제가 토론되어지는데 어디서 토론되어져? 그러한 포럼. 그러한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토론되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나, 뭐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논쟁이 뭐하기 위해서는?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할 필요가 있어? 올 필요가 있죠. 그런 토론에 올 필요가 있는 거지. 뭐와 함께? 뭘 가지고? 비슷한 가정과 가치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죠. 그 토론이 일어나려면 이쪽 생각과 이쪽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런 공유된 가정과 그리고 가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기초, 뭐의 기초? 토론의 기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우리 발을 바꿉시다. 다시 이렇게 공유된 가정이 있어야만 토론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 다음에 그러나 뭐 하면서 사회가 뭐 하게 되면서 더 많이 다이버스 하면 다양하죠. 다양하게 되면서 가능성, 근데 어떤 가능성? 사람들이 뭐 할 가능성? 가정과 가치를 공유할 가능성이 diminish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 생각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그리고 그 결과 형태 어떤 형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뭐 같은? 논쟁과 토론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어떻게 돼? polarize 어떻게 되는 거야? polar가 이게 극이라는 뜻이거든요. polarize가 되는 뭐죠? 양극화, 나눠지게 되는 거지. 생각이 다 다르니까 생각이 합쳐지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무도 이끄는데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apart. apart가 뭐죠? 우리 단어 외웠어야 되는 단어인데 이거 apart는? 그래서 A로 시작한 단어니까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는 반대되게 전시다니까 아닌지 뭐라고는 반대되게 그들을 하나로 가져오는 거, 합치는 거와는 반대되게 사회를 어떻게 떨어지는 거,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커뮤니케이션, 논쟁과 토론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서 사회를 합치는 묶었는데 사회가 양극화되고 너무 다양해지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